우리 알사맨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 힌트. 이거는 사진 보여주면은 맞추기 쉬워. 한번 볼게요. 자, 이겁니다. 선생님과 학생과의 의사소통, 토론 문화 발표, 질문. 그렇죠. 자, 네 번째 알아볼 거는 바로 질문을 수업 중간에 한다는 거죠. 자, 한국과 미국의 굉장히 다른 거예요. 대학교도 한국 대학교가 나름 오픈이라고 하지만 질문을 번쩍번쩍 손을 들고 하지 못해요. 대학생들도, 정말로 대학생들도 질문을 못해요. 그런데 미국은 그럼요? 그럼요? 저럼요? 하고 진짜 아프리카스러운 거야. 아프리카스러운 거야. 아프리카에서 내가 막 이렇게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렇게 재미도 없는 거를 50명이나 보고 있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걸. 그럼 난 그렇게 얘기해야지. 재미없으면 나가면 될 걸 왜 보고 앉아있냐? 이런 비읍시의사.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가능하고 자유로운 게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질문을 해. 근데 그거는 똑같아. 지금 우리 김콩태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끝날 때 하면 늦게 끝나니까 약간 빡친데. 근데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아 내가 그 안경이 없네. 잠자리 안경이 없네. 미국에도 아시안 사람이 아닌데 Teacher? 티처? 이러는 애들이 있어.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속 안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야. 그럼 난 이렇게 되지. 처음에 웃어.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그래, 필요한 거니까. 필요한 거니까. 지금 쉬는 시간이지. 총 쳤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야 이거 끝나는데. 진짜 그래요. 그런데 한국이랑 미국이랑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좀 미국 문화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미국도 종이 울려요. 땅땅 막 띵당당당당 땅땅당당당 막 이러면서 막 종이 울려요. 그러면 막 선생님이 그 1대1 그 공부 막 열심히 하는 친구라 막 선생님도 막 질문을 안 할 수 없잖아. 학생이니까. 그러면은 막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막 대답을 하고 있어. 막 둘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사이에 종이 쳐. 그러면 미국 애들은 쿨하게 나가. 미국 애들은 쿨하게 나가. 우리는 우리 선생님이 말씀도 안 끝나셨는데 나가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애들은 가방 다 싸놔. 가방 다 싸놔고 준비해놓고 딱 종 치잖아. See you later, Mr. See you later, Mrs. 누구 하면서 See you later, Mr. Koo 이러고 간대니까. 한국에서는 불꽃 싸다고요? 불꽃 싸다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근데 그것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요 우리 방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가수를 하고 싶건 네가 배우를 하고 싶건 네가 뭐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건 공부 열심히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왜? 미국에서도 이게
나이 많은 선생님들도 있어요. 막 정말로 이제 은퇴를 하실 때가 된것 같은 분인데 그분들은 이렇게 볼 때도 막 이러고 보는 선생님들이 있어. 이러고 보는 선생님들이 있어. 이러고 보는 선생님들이 있어. 좀 약간 딱 봐도 깐깐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아 그래. 아 하준이 형이 그때 아프리카 TV에서 종 치면 나가도 된대. 그래가지고 탁 덮고 나가잖아? 그러면 그 선생님들을 딱 이러고 봐. 딱 이러고 보고 아무 말안 해. 그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점수 짜게 줘. 진짜 점수를 짜게 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치 코치가 있어야 돼. 아, 우리 심쿵이 별풍선 30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쉽죠? 맞아.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할머니 선생. 해리포터? 해리포터? 그 다음에 스네이프. 미스터 오 포터. 페이지 265. 스네이프 있잖아. 그런 선생님들한테, 스네이프 교수 같은 선생님한테 갑자기, 정 쳤으니까 나갈게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뭐냐? 왜 제가 이 영어 방송을 하지만 뉘앙스를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인생은 결국엔 뉘앙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잘 눈치껏 봐가면서 질문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도요. 저는요, 질문 있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질문 있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야. 왜냐면 내가 궁금한 거를 좀못 찾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있는 대로 하는데 나는 굉장히 잘 놀기로 소문이 났던 친구예요. 근데 그런 친구가 공부할 때는 질문을 하면은 애들이, 아, 저 새끼, 이렇게, 어? 노는 애가 질문을 해.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잘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 편하게 질문을 하고 싶다. 그난 진짜로, 나 이런 질문 잘하고 싶은데 하시고 싶다. 그러면 잘 놀아라.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이런 애들이, Mr. Koo, I have a question for you. 막 이러면 미국 애들이라도 답답해 답답해 그냥 다 답답해 그냥. 근데 잘 노는 애들이 에이 미스터 쿠막 이러면서 재미나게 질문도 하고 아 I don't get this part 이렇게 물어보면은 괜찮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엔 뭐냐면 여러분들 이미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물어보는 것도 아주 프리하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놀고 애들이랑 잘 대화하고 소통하는 친구면 질문해도 눈치 안 받아. 안 받아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네 번째까지 했어요. 네 번째까지 했어요. 지금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첫 번째는 성적 시스템, grading system. 자, 두 번째는 뭐죠? extra credit, 특별 보너스 점수를 위한 가산점 제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ass, hall pass. hall pass라 그러죠? hall이 뭐야? 복도야. 복도를 지나가는 pass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반해서 어디를 갈 때는 hall pass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 네 번째는 질문은 수업 시간 중에 마구마구 들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섯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 다섯 번째 제가 선택한 한국과 미국의 다른 문화, 다른 고등학교 문화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지금 이거 애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애들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이동하고 있는 건데 바로 다음은 이겁니다. 짧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얘기는 우리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 짧은 쉬는 시간. 내가 한국보다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의 짧은 쉬는 시간이에요. 자, 왜 내가 이 사진을 줬냐면요. 미국에서의 쉬는 시간은 5분. 5분 정도? 길어야 한 10분 줍니다. 그런데 한국도 10분, 뭐 15분, 10분 이 정도밖에 안 주는데요. 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무슨 사실이냐면 미국은 이동하는데 시간을 다 써. 한국은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미국은 이동하는데 시간 다 쓴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땅덩이는 넓은지. 그냥 한 수업을 들으려면은 칼로리를 한 100칼로리는 소모하는 것 같아. 조금 보태가지고. 그리고 어? 그리고 한국은 뭐해요? 한국은 뭐해? 한국은 방학이래. 쉬는 시간 때 뭐해요? 한국은? 한국은 아이스크림 사 먹거나 야 매점 가자 매점 가자. 그래가지고 빵 같은 거 하나씩 사 먹고 어? 그 다음에 그 짧은 10분 동안 운동장 잠깐 나가가지고 축구 한번 하고 판치기 하고 이런 거 되잖아. 그거는 뭐냐면 다 나의 행동 반경 안에 있는 거야. 행동 반경 안에 딱 있어서 내가 이제 딱 어디를 어떻게 가겠다 요런 게딱 나오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일단 매점이란 게 없어요. 카페테리아 말고 매점이란 게 없어요. 스낵을 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밴딩 머신 그거 자판기가 한 스낵을 먹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판기에서 서 있을 시간이 없어. 왜냐면 수업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막 뛰어.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책들은 무거운지.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교과서는 디질락이 무거워. 우리 나중에 그 얘기도 한번 더 나눌 건데요. 막책 들고 막 하고 막 이렇게 가면은 딱 앉으면 수업 시작해. 아. 락커가 있는데, 그 락커에서 책을 바꿔서 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락커도 12학년은 좋은 데 쓰지만, 예를 들어서 9학년, 중3에서 고1 애들은 안 좋은 데를 써요. 그러면 락커 가는 게더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가끔씩은 락커 못 가고 책 들고 그냥 다음 장소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딱 맞게 오시나요? 했는데, 자, 선생님들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계신 반으로 가는 거야.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을 수강을 하면 그 학생이 그 선생님의 교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딱 종치면 나와. 종치면 딱 나와. 그리고 늦으면 아까 우리 attendance 했죠? late. late이 뭐예요? 지각이라는 거예요. 아까 absent. absent는 뭐예요? absent. 그렇지. 결석이에요. 그래서 late 하잖아. late 하면 점수 깎여. 자, 그러면 솔직히 있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내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미국에서 생활을 해서 굉장히 미국스러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제 안에 굉장히 한국적인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굉장히 내가 쿨하고 막 놀고 막 스포츠만 하고 막 이러는 친구인 줄 알지만, 내 안에는, 그리고 내 부모님은 한국 부모님이고, 그 다음에 난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나 이거 점수 잘 받아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late, 늦으면 안 돼. 그러면 자판기를 못 가는 거야.
이게 진짜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짧은 쉬는 시간은 정말로 추천하지 않는. 왜 미국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미국은 점심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짧아요. 점심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우리 널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화장실을 못 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거, 큰 거야. 큰 거는 내가 5분 만에 끊어낼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참는 거야. 일단 교실로 가서 앉아. 일단 교실로 가서 앉아서, 그렇죠. 우리 시청자들 똑똑해. 교실로 일단 가서 홀패스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홀패스 없이 괜히 들어갔다가 5분 안에 끊어낼 수 없다. 그러면 레이신 거예요. 봐주지 않아. 내가 끊지 못한 건 내 잘못이야. 알겠죠? 그래서 홀패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짧은 쉬는 시간은 정말로 제가 미국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애들이 아침에 딱 학교에 등교를 해가지고 수업 끝날 때까지 점심시간도 한 40분에서 45분이에요. 그 점심시간 빼고는 계속 수업을 들어요, 그냥. 계속 수업을 들어. 헐. 난 그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다른, 똑같은 쉬는 시간이라도 그 쉬는 시간의 사용법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국 애들은 체력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 보면은. 왜냐면 지금 졸리면 웃잖아 이러는데, 근데 애들 안 졸아요. 참 신기해. 엄청 뚱뚱하고 등치 큰 애들 있어. 그리고 스포츠만 하는 애 있어. 막 미식축구 하는 애들은 겨우겨우 한 C 학점, B- 학점까지 받아야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그것만 봤는데 막 애들 막 밥 먹고 나면 막 이럴 것 같아. 근데 안 졸아. 그게 신기해. 난 미국에서 조는 애들을 많이 못 봤어요. 왜냐면 그게 아까 우리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은 굉장히 participation 참여죠, 참여. 미국은 참여를 잘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mutual communication 하면 뭐죠? 쌍방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까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mutual communication, participation을 하기 때문에 조는 친구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다. 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미국 고등학교 수업 문화와 한국 고등학교 수업 문화의 다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뭘까요? 지금 이런 이동과도 관련이 있어요. 왜 얘네들은 이동을 하죠, 여러분들? 야자 없어요. 미국은 야자 없어요. 야자 하면은 잡혀가. 왜 애들을 학교에 가둬놓냐고. 잡혀가. 우리 Let it be가 맞췄다.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이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Engineering, Biology, Chemistry, Economics, Literature, Physics, Management, Mathematics. 자, 뭐죠? 과목이죠. 자, 미국과 한국의 큰 차이점 뭐냐면 바로 과목 선택입니다.